네, 독트린이라는 게 뭐예요, 선생님? 예. 네, 그러니까 윤석열 개소리란 뜻이. 개소리란 뜻이야. 독이 이제 개 아니에요? 아, 독이 개니까. 네, 아, 독이 아, 트림하는 소리. 아, 개가 트림하는 소리다. 네, 독트림. 딱 좋은 데서 제가. 아니,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힘을 쓰는 것 같아. 네. 뭔가 냉전 시대에 뭔가 독트린 그러면은 뭔가 뭐 있어 보이죠.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힘을 잔뜩 실었어 여기다가.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어, 이거를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인 전쟁 선언을 지금 한 거지 않습니까? 네, 저는 야. 총선 참패 이후에 윤석열이가 보여준 모습이 예, 예. 이 흐름을 예고했다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계속. 왜냐하면 총선에 참패했으면 좀 위축돼야 되거든요. 아하. 위기의식도 느끼고. 예. 근데 이상하게 자신감이 넘쳐요. 아. 우리가 이긴 거다 사실상. 네. 뭐 양보 전혀 안 하잖아요. 아. 오히려 배째라. 그랬죠. 그래서 저 흐름은 뭔가 있다. 네. 이걸 한 방에 뒤집을 만한 작전을 세웠고 미국의 승인까지 받지 않으면 저렇게 못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결국 미국에 갔다 오고 나서 더 애가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예. 이 독트린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미국이 지금 전쟁을 결심했다는 얘기입니까 선생님?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아.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미국은 북과 자기네가 직접 전쟁할 생각은 아니에요. 예, 예. 너무 위험 부담이 크죠. 그래서 윤석열과 일본을 내세워서 또는 유엔군을 끌어들여서 네네. 너희들이 해 대리전. 네. 우리는 일단 빠질래. 아하. 가능하면.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처럼 만들겠다. 네. 이런 보관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예예. 최소한 한반도의 긴장을 지금 고조시키는 역할은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확성기 방송을 계속 허용을 해준 거죠. 허용하고 있죠. 사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똥트린을 하고 하도록 그냥 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렇죠. 삐라 앞으로 더 살포하고. 그러니까요. 확성기 방송 강화하고 대북 인권 공세하고 이거. 예. 윤석열이 발표하도록 놔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걸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인정을 하고 있는 거네요. 한미 연합 군사 훈련도 그대로 강행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이 이번 주 지금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네, 19일부터. 그러니까 이제 15일 날 이 저 전쟁 독트린을 선포하고 네. 19일부터 지금 이제 전쟁 훈련을 하고 네. 이게 좀 심상치 않은 심상치 않은 흐름이죠. 예, 흐름이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올해 8월 훈련이 이게 핵전쟁을 가상한 훈련이다. 맞습니다. 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위험하게 봤는데 지금 언론에 나온 걸로 보면은 약간 그게 두께가 다르게 나와요, 선생님. 어디는 핵전쟁을 가상한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어디서는 네. 아니, 그거는 그냥 뭐 아니고 아.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눈치고 있어요. 네. 이게 북한 눈치를 보는 건지. 아, 뭐 그것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네. 왜냐하면 미국은 직접 자기가 북한과 전쟁할 생각은 아니거든요. 직접은 할 생각이 없다. 네. 그런 거군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그 언론이나 대통령실에서는 그다음에 통일부 쪽에서는 오히려 북한에서 왜 반응이 없지?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반응을 기다렸던 모양이에요. 네. 아 왜 반응이 없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왜 이러는 거죠? 통일부 당국자가 이런 네. 얘기를 했어요. 이번 광복절 경축사는 8.15 통일 독트린으로 대북 메시지가 거의 전부를 주고 있다. 이건 지네도 이제 아는 거죠. 그죠? 대북 메시지다 다 이거. 아, 예. 쉽게 하면 대북 선전포고라는 걸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네. 통일부가 이게 전쟁부가 아니고 통일부인데 선생님. 아, 전쟁부로 바뀌었잖아요. 아 이게 전쟁 통일부구나 이제 무력 통일부. 근데 북한이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건 참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얘들 아쉬워하는 느낌이 드지 않아요? 네. 네. 얘들이 이 독트린을 내면서 뭘 할 거냐면 간단하게 하면 미사일 좀 쏴줘. 북에다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확성기를 왜 24시간 계속 24시간이 예, 예. 아니고 아침부터 저녁이라 그러는데 네. 왜 매일 같이 방송하냐 이거예요. 확성기를 쏘라는 얘기 아닙니까? 제발 좀. 신원식도 일본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쏠 것으로 예상한다. 예상된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발언했죠. 얘들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좀 도발 좀 해줘. 그래야 우리도 국지전 시작하지. 네. 그래야 그걸 빌미로 계엄 선포하고 네. 싹쓸이 하지 이쪽을 뭐 이런 이제 생각인데 안 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화라도 좀 내주셨으면 좋겠는데 화도 안 내지 뭐 쏘지도 않지. 이 정도 했으면은 그러니까요. 이런 똥트린 정도로 했으면 좀 이렇게 좀 뭐 그럼요. 거기서 미사일 트림이라도 한번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면 뭐 성명서라도 강하게 때려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주든가 네. 해야 계엄령 선포를 하든지 할 텐데 이게 안 해주지. 가만히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답답하군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예예. 결국 이번 경축사의 의도를 드러낸 말이었다. 네네.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통일부 산 말 자체가 네. 아, 대북 메시지인데 왜 말을 안 해요? 북에서 그렇죠. 왜 반응이 없어? 반응이 없어요 왜? 우리가 선전 보고 네. 있는데 뭐야 너희들? 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희 그 지금 채팅창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이건 다 지금 북보고 좀 제발 좀 쏴달라는 얘기다. 그렇죠. 그거밖에 안 돼 지금 상황이.
근데 문제는 이거 북에서 무대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전혀 대응을 안 하고. 북한에서 왜 그러는 거예요? 북한에 미사일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요. 네네. 이 무대응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아. 말로 할 땐 지났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아. 그 예전에는 김여정 부부장이 껌껌이 대응 빨리빨리 했었어요. 막 3일 그때 뭐 진짜 뭐 한 며칠 만에 몇 개 내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뭐 하루 간격으로 내기도 하고. 맞아요. 왜냐하면 말로 이제 엄중한 경고를 한 거예요. 네네. 오물풍선 날리는 데서 끝이지 않을 거다. 너희가 확성기 틀거나 네. 이럴 경우 말로 경고를 했어. 알아들을 만큼. 맞아. 두 개 다 하면 가만 안 둔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뭐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가고 이런 맞아요. 표현도 했어요. 네네. 그 정도까지 했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애들이. 아. 못 알아듣기도 하고 오히려 더 신나서 싸우고 좋아요. 더 해주세요. 뭐 네네. 오물풍선 갖고는 안 돼요. 우리는 더 센 걸 보내주세요. 이런 상황이니까 네. 야, 더 이상의 성명서라든가 네, 말로는 안 된다 발표는 이제. 의미가 아.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로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렇다고 또 이쪽에서 자극하는 거에 따라서 일일이 껌껌이 대응하는 것도 재미없는 네. 일이고 예. 윤석열이 도와주는 거잖아요. 아, 또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니까 네, 그냥 무대응으로 있는데 그럼 이게 영원히 무대응으로 있을 거냐. 윤석열이가 이렇게 북을 흔들겠다고 체제를 네. 흔들겠다고 말로 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데 그거를 그냥 계속 북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할 거냐면 그건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네네. 이렇게 무대응이 있다가 윤석열 정권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는 아. 초강경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다. 북에서. 네,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미사일 정도 날려주는 시기거나 국지전 정도가 아니라 네, 훨씬 더 센. 더 세다 그러면 어떤 겁니까 선생님? 뭐 꽤 전면전에 준하는 공격을 할 가능성도 있고 전격적으로 예, 예,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윤석열 정권은 아쉬운데 좀 연평도라 좀 때려주든가. 네네. 이제 기존의 그런 방식들을 생각하는 거죠. 휴전선 근처에서 뭐 대포라도 좀 쏴주든가 했으면 좋겠는데 네네. 그럼 뭔가 그걸 빌미로 전시체제 선포하고 계엄령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예. 안 해주니까 아쉬웠는데 이 윤석열 정권이 이게 불장난인 겁니다. 네네. 북쪽에서는 지금 상황을 아주 엄중하게 보고 있고 있기 때문에 예예. 이런 자잘한 거에 말려들 생각은 안 하지만 네네. 한 번은 손을 크게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거란 말입니다. 아. 그래서 이런 무대응이 썩 유쾌하고 반가운 일은 절대 아니다. 네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리고 또 이제 북이 무력을 사실 굉장히 지금 그 강화해 왔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미국과는 한판 결국은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네. 미국까지 날아가는 뭐 미사일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뭐 그 뭡니까 중거리 핵 미사일인가 전술핵 미사일들이죠. 네, 그거 250대인가를 네. 전선에 지금 배치를 보내는 그런 뭐 기념식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굉장한 건데 그러면은 네, 천발이죠, 천발. 네. 대당. 한 대당 네 발이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천발을 신형 미사일을 배치한 거고요. 예. 그 이전의 미사일들도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요. 네, 훨씬 더 많은 뭐 화성 뭐 쭉 뭐 몇 형들이 예. 있던데.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지금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정말 이건 걷잡을 수가 없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이 생각하는 그런 국지전 해가지고 계엄하고 지 정권 유지하는 정도가 안 되죠. 그러니까 네타냐후나 젤렌스키가 굉장히 부럽긴 한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윤석열은 맨날 그거 아마 텔레비를 지켜보면서 좋아하고 그러니까요. 있을 거예요. 아, 젤렌스키가 이번에 러시아 들어갔대. 아, 막 이러면서 막 아, 우리도 빨리 하자. 우리도 뭐, 빨리 야, 북한 조금 들어가면 안 되냐? 그렇죠. 김영현 어떻게 안 되겠어? 네, 뭐 이런 맞습니다. 건데요. 그러나 이제 윤석열 예상으로대로 상황이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미국도 북한이 하마스나 러시아가 아니다. 이런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개입해서 전쟁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와중에 지금 이제 19일 날 훈련이 시작됐는데 선생님, 아, 저는 이 한미 훈련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을지 자유의 방패인데요. 네. 이 을지문덕 장군이지 않습니까? 네. 아, 을지문덕 장군은 우리가 고구려 장군으로서 네. 그 저 수나라와 싸우고 살수대첩의 영웅이죠. 살수대첩의 영웅이고 진짜 외세에 맞서가지고 네. 우리 민족을 지킨 그런 위대한 장수인데 이걸 아 이걸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전쟁에 네. 제목에 붙인다는 게 선생님 이게 말이 안 되는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워싱턴 자유의 방패 이렇게 붙여야 뭐 차라리 그러든가요 선생님. 네. 뭐 네. 네. 워싱턴 뭐 링컨 자유의 방패라고 네. 하든가. 이거는 사실 한국을 지켜주는 훈련도 아니에요. 네. 미국을 지켜주는 훈련이면 뭐. 아, 이 훈련 자체가. 네, 그렇다고 봐야지 뭐. 아, 사드 같은 건가 이것도? 네. 아니 그 미국이 네. 핵 공격 연습을 하는 것은 북을 위협하기 위해서인데 네. 결국 뭐 의도는 그겁니다. 이제 미국이 북과 직접 전면전을 할 생각은 거의 접었기 때문에 없으니까 우리를 핵으로 해서 공격하지 말라.
우리도 한 가닥 한다. 네. 이걸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크단 말이죠. 아. 그런 점에서 미국이 사실 이런 거를 그런 자기 방어용으로 자기 보호용으로 하는 측면이 크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을지라는 이름은 사실 맞지 않죠. 아, 그러니까요. 워싱턴 네. 자유의 방패라고 네, 뭐, 하든가. 그렇죠. 아니면 뭐 바이든 방패라고 하든가. 바이든 방패라고 하든가 네, 차라리 진짜. 그게 맞는 거죠. 아니 너무 약간 좀 같은 민족으로서 좀 열받는 것 같아요. 네, 아니 붙여도 우리 을지민족 장군에 네. 나중에 만약에 이순신 이름 붙이면 진짜 어처구니 없을 것 같아요. 아, 나중에 그렇습니다. 그 일본이랑 같이 훈련하면서 독도 훈련하면서 뭐 독도 네. 뭐 방어라고 그러면서 일본 네. 데려다가 네, 뭐 이순신 뭐 자유방패 이러면 이럴 것 같아 이놈들은. 아, 그럴 가능성이 높죠. 와 네. 진짜 예 반통일 세력들이 지들이 통일 세력이라고 그러고 네 이 전쟁 세력들이 이거 저 외세에 빌붙어 먹는 것들이 을지문덕 장군을 갖다가 쓰니까 열받습니다. 그 순간.